Well, hello everyone, it's Catrice here, and I welcome you to another episode of Library of Ruina. Last time, we have started with some Abnor battles for Hawkma and Bina, and initially I planned to continue on these, but then you guys informed me that I cannot realize these floors till I finish, until I do this. So today, we're going to do just that. I have built up Chesed's floor with Carlo's page, Nikolai's page, Purple Tears page, Eugene's page, and Charles page. I think I have one person not allocated on this one as a sub. So I put Esther's. Oh wait, I debuilt Esther's page. Yikers. I think I debuilt Kim. No, I didn't debuild Kim. Nice. I just put the one Ujad page on there. Easy. So if we need a sub, we have that. So today, we're gonna do this one. I have farmed Mo Yan, so we can do it. I have farmed some Shao, so we can do it. And I only have one Book of a Purple Tear, so if I fail at this, I have to farm Purple Tear again. But let's see what Impure has in store for us. 도서관은 이제부터 하나가 일괄적으로 도맡아 정식으로 처리할 거야. Wait, 하나? 도서관이 도시의 별이 되고 심지어 하나에서 처리할 날이 오다니. 정말 미리네 부장 말처럼 되었네요. 헤롤드, 이 정도도 잃지 못하면 여기서 오래 못 살아남아. 올리비에는 신경이 복잡하겠어. 사라진 오랜 친구가 도서관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Oh no, it's Olivier. 하고 일을 그르치진 않겠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 녀석. He said the line. He said Roland's line.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뒤틀림과 도서관의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모든 충돌은 허용해. 도서관은 도시를 비추는 도시의 별이니까. 아직 도서관과 뒤틀림 간의 관계성은 모호한 점이 많으니. 적어도 하나 옆에만큼은 그 인과를 관측해야 한다는 건가? 도서관은 들어오는 모든 걸 먹어치울 기세로 몸을 불리고 있어. 말 그대로 이 도시를 삼킬 것 같아. 그렇기에 도서관의 행동 원리도 파악해야 하고. 우선 현 상황을 정리하자. 리오 협회 남부 지부는 주력 해결사들을 도서관에서 잃고 크게 휘청이는 것 같더군. 당분간 협회 총회에서 입지가 작을 거야. 그럼 그쪽은 엄세에게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려나? 아니, 엄지 역시 마찬가지다. 엘사에 머무르고 있던 언더보스를 포함해 유능한 카퍼들을 잃었으니 이번 싸움판에서 밀려났겠지. 결국 엘사 둥지에 남아있는 건 그 녀석들 뿐이야. 엘사 둥지의 안개가 걷히며 도서관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앞은 푸른 잔향. 아니, 정확히는 잔향 악단이 진을 치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뒤틀림을 만들고 있다. 푸른 잔향. 그간의 행보를 보면 이제 해결사도 못도 아닌. 적어도 도시의 별에 준하는 위험 조직이지. 동생을 잃은 후부터 미쳤던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피아니스트는 그날 도시에 지울 수 없는 뒤틀림 그 자체를 남겼으니까. 그래서 인원은 어떻게 분배할 생각인가? You know what bothers me? 우선 우리 Olivia's sword and Mirane's spear are in line of a very same angle. At least it looks like that. 둥지에서는 뒤틀림 확보를. 그리고 푸른 잔향을 쫓는 건 협회 공문을 통해 1급 사무소로 의뢰를 하달해줘. 1권이나 2권은 별다른 소식이 없나? 1권은 푸른 잔영을, 2권은 파리네 셰프를 맡고 있다 했지? 맞아. 그리고 푸른 잔영을 쫓던 1과가 전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특색 중 주홍십자도 파견했을 텐데. 말도 오이. 전부 죽었다고? 푸른 잔영의 힘은
짐작할 수가 없네. 그리고 이과에서 받은 보고로는 파리네 셰프가 이미 해체했대. 정확히는 이미 유리된 셰프 7명을 발견한 거야. 하나같이 시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꼴이었다는 거. 나머지 한 명은? 행방불명. 동료를 배신하고 그들을 노리했다는 거. Well, we know what happened for the last one. It's Greta. 아마 아닐 거야. One of your reverb ensembles.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지만 그들의 요리법은 뷔페식이 아니었거든. 이를 통해 협회 본부에서는 외부에 의한 해체로 보고 공식적으로 별이 졌다는 발표를 검토하는 중이야. 파리네 셰프를 정확히 누가 해체했느냐는 게 관건이겠네요. 설마 그 뒤에... 그래. 이과의 추측으로는 그 배후에 잔향악단이 있는 것 같대. 어쩌면 푸른 잔향은 협회 상정 이상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 유례없는 규모의 일들이 이곳 도시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중이야. 물론 더 심각한 일도 있었지만 그 빈도와 난해함을 보면 이 상황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지. 하나를 포함해 모든 협회가 비상상황에 돌입했어. 세븐 협회에 따르면 트레스 협회와 생크 협회 남부지부도 뒤틀림으로 주요 인력이 당했다고 해. 그쪽이라면 핏빛밤과 늑대의 시간이겠군. 모두 급속도로 위험성이 증가한 사건이네. 인형사는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어제의 약속은 W사 특이점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공간이동을 한다던데. 모두 개인이 품을 힘이 아니야. 뒤틀림은 지금까지의 도시를 부정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 도시의 공기가 바뀌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머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나?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 아니면 머리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위에서 전달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미리네 부장, 그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손을 뗄 수도 있나요? 아니, 오히려 도서관으로 향하라는 명령이야. 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힘이 무엇인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해. 그래도 사건은 우릴 도와 엘사 동지를 격리 조치할 예정이야. 잔향 악단이 만드는 뒤틀림이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I don't think they want to leave the area. 우리 삼과만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것 같다고 판단한 건가? 안 되면 우리는 거기까지인 거야. 더 손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럼 도서관은 도시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 중 하나로서 하늘에 새겨지겠지. 누구는 사무실에 묶여 철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쨌든 다들 준비하도록 해. 부장, 회의 끝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시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니 실감이 나지 않네. 그래,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 맞아, 거의 다 왔어. 그래서 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야. 하나 협회가 이곳으로 찾아올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곳은 해결사 협회 중에 제일 큰 곳이라고 했지? 맞아, 저번에 말했듯 하나 협회는 사무소 허가도 하고 해결사의 등급도 정해주는 곳이야. 실시간으로 사건에 대한 위험 등급 조정을 하고 모두에게 알리는 일도 하지. 그리고 도시의 별은 하나협회가 직접 처리하러 찾아가기도 해. 지금 이렇게 말이야. 오래 볼 사이라는 건 도시의 별 위치에 있는 이상 계속해서 찾아올 거란 말이겠지. 이상하네. 뭐가? 별거 아니야. 큰 손님이 왔으니까 준비나 제대로 해줘. 환영합니다, 손님. 그거 알아? 이제 엘사 둥지한 어느 곳에서도 도서관이 보여. 무슨 말씀이죠? 도서관을 지켜주는 안개가 거의 걷혔어. 곧 도서관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 여러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거야. 자, 악수. 난 하나협회 남부지부 3과 부장 미리네야. 손님과 악수하는 건 처음이네요. 도시의 별이라면 앞으로 하나협회와 자주 볼 사이가 되겠지. 너무 싱겁게 우리에게 지는 별이 되지 말아줘. 다들 악수부터 해. 하나협회 남부 3과 해결사 해롤드입니다.
하나협회 남부 3과 해결사 올리비에다. 저도 부디 오랫동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리비에, 도서관의 주인과 얼굴 도장도 찍었으니 이제 넌 돌아가도록 해. 이거 사람들이 불렀잖아? 그러지. 무슨 꿍꿍이죠? 올리비에는 당신과 악수 한번 시키려고 데려온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응? 이만 먼저 들어가겠다. 설마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 우리도 너희를 우습게 보고 대책 없이 찾아온 건 아니니까. 도시의 별인 만큼, 그리고 하나협회의 해결사인 만큼 그에 맞는 예의를 차리고 대우를 해야겠지. 각오해. 오늘 도시의 별 하나가 질 테니까. 예. 그럼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All right, we got Hana fixers, eh? Okay, let us read the passes first. Speed of 4 trigrams. Gain 4 special combat pages for benefit for users of a scene where used. Only one of the 4 trigrams pages can be played per scene. Once a 4 trigrams page is used, it cannot be reused until all 4 have been utilized. All right. We are going to use Chesed's floor. We have one floor available, so that's all neat. That's a 5 dice page. Oh no. Oh no. I mean, it costs 5 life, but oh no. Alright, forward march. Restore a light. Brace up. Discard a random page and draws 2 pages at the start of the next scene, which is a very good draw card. Got speed, gains a haste, the speed is 7 or higher, all days gain +1 power. Self-sustaining, nice. Confrontation is morale. Ooh, recover free stagger resist too. Protection and recover stagger resist, neat. Celestial Spear is a draw card, which is once again the better transpierce. Unyielding strike is restore 1 light. On a free cost? Okay, that's like not good. Alright, let's just go! They all start with 4 light. Huh. Okay, you're starting with a free cost, so I should technically follow suit, but I think Flow of a Sword is good enough. You go for a 0 cost. Class of Respect is good enough here. You do Quick Suppression, and oh god, you get attacked twice. Oof, that's bad. Grace the Grass here. Of course. You clone here. Okay, you wanna prepare your gun. And you don't get attacked at all. You might just go for fervid. And frontal. Satch. Okay. Hey, we can use courage now.
We put courage onto our Eugen. I put sort of volition on here because I want to try it out. Okay, too many attacks on one person. You do that and that. Grace of Grass. Snake Slit is a good idea here, and Eliminate is a good idea here. Oh yeah, we also have one of the passes from Yan on here. No, you only have 4 light. This is very painful. Oh, he low rolled. That's a stagger. Scared. We are taking a lot of damage here. Alright, we have 3 Rapid Gashes and 3 BN on hand. Gun. The reload. Ooh, okay. You have to gun here. So you reload here. Use concentration here and battle command here. Then use flow of the sword. Fucking hell. Here. Gale kick here. This should kill. Guarding stance. Yawn here. These pages have some really good rolls. Right, that's a stagger. Nice, one Hana, two Hana fixers are dead. Cartier can go. On to you. Gun here. You can use fiery waltz here, which makes them burn more.
quick sup. Bayo. And you can leap here too. What is actually? Restore one light and draw one page, eh? You draw a page. That was almost a max roll. That's a stagger. Right, and burn to kill that. Nice. It's not too bad. Okay, now we have Mirene and Harold on here too, alongside three more boyos. Speed 3. We know that. For triggers, we know that. Character took damage from attacks from the fear scene. Change this character's resistances against the type that dealt the most damage to endure from the scene. Oh, that's good. When getting strength, endurance, protection, or staggered protection for combat pain, give a senseless effect to a random other allies. Well, you still have unyielding strike. You also have true trigger information. Oh, okay, and depending on which trigram, so I have to look at. I should look at the trigrams in general. Every time I do the same mistake. Augury kick is new. Gain one strength next scene. Ugh. Alright, let's just go. Not like we can do anything else. Yeah, but I'm using a 5 cost. What are you gonna- oh my god. Start of a big one. What's your gone? Gain 1 endurance to take 30 death damage and stagger damage from attacks this scene. And I don't remember what gone does to this page. Can I read it? No. Okay. Okay. In that case, just gun it. The first dice will not survive that. You bail combat. And also reload here. There's a chance of a no, there's no chance of a second one. We can make a chance. Frontal, no wait, this will not hit. Gale kick into fiery walls here. And you'll be a frontal assault. Quick sub, another quick sub literally anywhere else. Preferably somewhere there's already a tech going. You're on that. Guarding stance. Overcharge on you. And graze the grass because why not? Let's go. Right now everyone is burning just a little bit, which is already very helpful. Very nice evade die.
Imagine overcharge low rolling. Could be me. Nice. It's a mass attack, I take it. Offensive dice plus one. Okay. Let's fucking go. You don't have a zero cast in there, that would be pogger. That would be poggies indeed. Okay, this is just pain. Double gun. You know what? You could use homing instinct. That was a lot of damage, not gonna lie. Alright. Oh boy! Big bird? And... small bird? And a fluff of sword? Ah, not enough light. Reload. Concentration. Double clone. And pray, I guess. That sure was a 32. And pull out. Okay, that's time for some rapid gashes. Not like I can use three of them. I can literally use three of them, that's pretty funny. Okay, you still have Yazi you can use, which is extremely funny. And you can use Fabled Memories.
This just evolved into, hey, did you see my mass attack? Pretty funny, isn't it? Let's go. I am so not playing this well, but have you seen my mass attack? I can homing instinct this turn. This would also be very funny. A 9 cost sword of volition. Especially because I have a 0 cost on hand. Rapid gashes might be stronger. And if not... Actually, you can gun him. Says 47 elf, so... Wait, you didn't attack Mirrene! You idiot! All right, we did it. Okay, so basically once Chao gets to emotion 4, have you seen my mass attack? That's a hella strong page. You did get one book of Feral, one book of Mirrene out of all of this, which is nice, I guess.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 아는 사람이 있어? 친구를 만나는 건가 싶었거든.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나저나 상상 이상으로 밖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나 봐. 하나 협회에서 호들갑을 떨 정도면. 도시가 망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도시는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머리가 있는 한 도시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야. 머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데? 워낙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누구도 자세히 알지는 못해. 머리가 직접 관리하는 날개인 A사는 표면적으로 특허 관리, 조폐, 날개 권한 부여 등의 일을 하고 있어. 도시를 숨쉬게 하는 모든 중요한 요소를 다 쥐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도시를 무너뜨리려는 자를 어떻게든 찾아서 걸러내. 머리도 날개 중 하나인 거네. 머리, 눈, 발톱은 각각 날개 A사, B사, C사를 직속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지. 조율자와 발톱으로? 그런 건 또 알고 있네. 붉은 안개가 있었던 연구시설이 머리에 의해 무너졌거든. 칼리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조율자와 발톱을 처치한 후 죽었고, 뒤에 있는 이들을 지키고자 마지막까지 힘을 다했을 모습과 상황은 다시 볼 수 없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뭐 아무튼 머리에서 도시의 불순물이라고 판단하면 조율자, 응시자, 발톱들을 파견해서 어떻게든 속아내려고 해. 그날의 연구는 도시의 불순물이었던 걸까?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걸. 저번에 호드에게도 들었지만 도시 내부도 아닌 외곽의 연구실에 조율자가 직접 행차했다는 거야? 난 아직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지. 너도 여러 사서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거짓은 아니야.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머리가 지금은 잠잠하다는 건 도시의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해서일까?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머리가 도서관으로 온 것도 아니고. 머리가 도서관에 온다니 궁금하네. 오래 살고 싶으면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걸. Alright. We did that. Oh yes, some books of Harold and Marinette. That's nice. First, let me resolve like a good 20 books of Ahana. Not gonna use those books yet, but... Here. Got pages. Now, though... Something doesn't sit right with me. Okay, this is a two-facer. And it has one act. Something doesn't sit right with me. So I want to do the second one as well. That somehow doesn't feel right, but Olivier just left. 보라 눈물. 당신이 알려준 대로 했어. Oh no, there she is again. 내 방식대로 결판을 짓는 것뿐이겠지. 환영합니다. 보라 눈물 말대로 넌 거의 인간에 가까워졌군. 더불어 도서관이 널 보호하는 힘 또한 약해졌어. 무슨 짓이지? 기계가 아닌 인간의 몸이라면 더욱 조심해. 하지만 목을 베었다 해도 넌 아직 죽을 수 없는 것 같군. 그 말대로야. 무슨 짓인가 싶었는데. 죽일 수 없다 해도 가능한 것들은 많지만. 너를 위해 구한 T사 특이점을 사용한 공방의 암살 장치다. 역시 힘이 있어도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군. 의심조차 하지 않고 상대와 거리낌 없이 악수 따위나 하니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우선 상대를 마비시키고 이 버튼. 버튼을 누르면 단 1초만 작동하는 일회용 장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이 장치는 인간의 뇌에 부하를 걸어 정신만 천년을 흐르게 하고 결국 일반적인 사람의 뇌와 정신은 무너져 워프 열차같이. 올리비에, 하나 협회에 들어갔으면서 이런 사치스럽고 위험한 걸 사용하다니. 전 재산이라도 부었어? 그리고 혀가 너무 길었다고. 오랜만이군, 롤랑. 네가 언제 나오나 했다. 역시 이 인간 흉내내는 괴물을 지키고 있었나? 아하, 괴물이라니. 엄연한 내 상사이자 친구라고. 엔젤라, 이 친구는 나 혼자 상대할 테니 잠시 물러나줘. Oh boy. 고마워. 내 도움은?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결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롤랑, 이게 네가 말한 그 잘난 계획이었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보고 싸운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넌 이 기계와 함께 도서관에서 버린 거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받아라, 검은 침묵의 장갑이다. 이제 서로 빚이 없는 걸로 하자. 매번 고마워. 그리운 감각이네. 이걸로 마지막 도움까지 확실히 받았어. 지금 네가 이 지경까지 온다는 내 책임도 있으니까. 네가 사라진 후 얼마나 많은 뒷수습을 했는지 넌 모를 거다. 너나 나나 부모도 이렇다 할 가족도 없으니 사라진 후 걱정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래도 난 찰스 사무소의 다른 놈과 다르게 꽤 걱정했다고. 장관을 여러 생각이 들더군.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검은 침묵으로 보이는 존재가 미치광이 상태로 도시를 들쑤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온갖 의심스러운 실험을 하는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고. 무엇 하나 가릴 것 없이 말이야.
손가락부터 해결사 사무소까지. 게다가 남부에 있는 중지를 반쯤 박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나도 반신반의했다. 인생의 모든 응어리와 원한을 도시에 토해내는 것 같았어. 만약 그런 거라면 중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분노와 광기로 도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이지. Roland Beam of Black Silence doesn't face me because we knew that. 그때 검은 가면 너머의 네 눈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도 네가 어디서 재수없게 죽나 싶었어. 꽤 예전 일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때 연락받고 급히 가지 않았다면 진작에 죽었을 테니까. 그날 짧은 연락만으로 아무 말 없이 와줘서 고마웠다. 뒷일은 미안해. 됐어. 어차피 나도 둥지 이주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에 부랴부랴 갔던 거고. 여러모로 미안하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지내? 오지에나 아스톨포 같은 애들 말이야. 날개에 들어가거나 유적을 탐사하거나 알아서 제 살길을 찾고 있지. The Chol's office were just all the knights of Chol-line. 너무 멀어졌어. However you pronounce that. 둘이 처음으로 도시 악몽 사건을 맡았을 때 기억나? 그 뭐냐 사건 이름이 16구 뒷골목에서 벌인 데미그라스 소스의 비법. 맞아 맞아. 거의 다 처리했는데 마지막에 네 팔이 믹서기에 갈릴 뻔했잖아. 그래도 내 처치 덕에 의수값은 굳었으니 천만다행이었어. 그 일은 정말 긴장감 넘쳤는데 말이야. How are these two guys just reminiscing? 네가 소스 맛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사단이냐며 국자를 입에 들이대지만 않았어도 됐어. 또 한마디를 앉으려고. 그래도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이런저런 일 신경 안 쓰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충실했으니까. 그래. 하지만 이제 그때론 돌아갈 수 없어. 롤라, 너도 그 모든 슬픔과 분노를 머금고 이 기계 곁에서 일했으니 많은 걸 각오했겠지. 알아. 서로 너무 멀리 왔지. 그래도 오랜만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올리비에. 난 이제 하나협회 해결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야. 동료들의 책을 회수하고 위험 요소를 처리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맞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시작한다. 롤은 half of Black Silence's page equip of his battle. Oh my god. You know what? I kind of thought that this is going to be a fight where I have to use Roland. I didn't think that he would get his own key page for it. Okay, the 12 fixers boost the minimum roll value of all dice at plus 2 at emotional level 3 or higher. Also boosts the maximum roll value of all dice at plus 1. Well, for Hana, we knew that. And duel, immune immobilization, the opponent gains bonus maximum health and maximum stagger resist. The Black Silences page. Ooh. Speed 3, Orlando, has a unique key page and combat pages that cannot be replaced or swapped. And this is confirmation that Roland is based on Orlando 3 or so. The Black Silence, draw 2 additional pages at the start of the act. All dice on every third combat page gain plus 2 power. And our page are Zelkova Workshop. The cost of this page can't be changed. Unused draw page. Ranga Workshop. The cost of this page can't be changed. Has 3 pretty decent dice and inflicts 2 bleed. Old Boys Workshop. Restore 3 light draw page. On 1 cost. Yo. Alice Workshop. Reduce power of all targets dice by 2. Mook Workshop. Restore 3 light draw page. This is just a better will of a city. Atelier Logic is a ranged page. Oh boy. Durandal. Gain 1 strength next scene, gain 1 strength next scene. Okay. Crystal Atelier is 4
or a 3 dice on it, which can become 4. And Wheels Industry is extremely busted. Okay. As for Olivier, he has Forward March, Brace Up, which we know, Confrontation, which we know, Double-Sided Encounter, which is a new one. Boost max dice value by 3, boost next dice value by 3, okay. Max values, by the way. Augury Kick, gain 1 strength, Celestial Spear, draw page, Unyielding Edge, restore a light. True Trigger Formation, which we knew, and Impugnatio Ultima. Discard all pages from hand, all dice of this page gain plus 2 power. Huh. Alright, let's just go in and see how well we can do in a 1-on-1. Yep, after all that's happened, this day has come. Okay, start with a big one and a small one. So we might just want to do the same in Mirabat with a big one and a small one. And there's Furioso. This cage can be used after using all 9 common pages of a Black Silence. When hit, inflict 5 bleed and 3 bind and 3 fragile next scene. Okay, so we have to use all his pages. Okay, we use, I don't know, Ranga Workshop here. Yikes. We take Urging, because it's more speed. Okay, you use True Dragon Formation here and Brace Up. You can counter this with that, and Mug Workshop, pretty good. If only we could hit. We could use Lies. The zero cost cannot be, the zero cost cannot be reduced anyway, so this could be actually pretty good. Alright. Kinda sad for Italia Logic right now, but we've got it anyway. Ooh, actually, we want Italia Logic on that die. This just goes, I think old boys. Yeah, let's go old boys here. Can you hit? Please! This is not looking too good. Fervent Beats would be a bit troll here. Okay, Celestia Spear. Meet Crystal Atelier. Double Edged Encounter. Meet Ranga. No. Crystal Atelier goes here. Cost 3, but it's better. Yep. And here we can just use Alice Workshop. Or Durandal. Roland, by the way, in order to win clashes, you have to roll higher than minimum. I think we get staggered and die here.
Roland, their number's higher than minimum. Well, apparently there are not numbers higher than minimum on Roland's pages. Well, we died. Guess we have to do it again. Oh man, we're definitely not going to get those two key pages this year. Ah, damn, could I have attributed key pages to him now? Okay, that's already a very bad start. Crystal Tellier. Right. 7? 9. Okay, one of them was minimum, but that's okay. Okay, Scars is probably the safer option here. This is safer. This I cannot block again. We might not want to clash with them? Nine of 10 goes down to 7 and 8. We will probably still lose that clash. We'll definitely lose that clash, that's for sure. Book Workshop is our only chance to win that clash. Nice. Ooh! Urging. Need more HP. We go safe here. Great, he already has Rika. Yeah, these literally cannot win. Just use it here. We'll take 5 damage, but that's what it is. We cannot win these rolls, even with Max. Oh boy. He has free. He has plus Foster. There's no way we even do well against that. Joke!
Yeah. Sure. You know what? We're not going to win this anyway. Let's go all the way in. These are all useless! Okay, we can use that. Please stagger him. Okay. We only have this one turn. We have to redo this again, right? Yeah. Don't delay G1 damage this turn. Well, we're fucked. Okay. Pot of Aspiration was the one thing we had to do. Damn it. Right, we got 4 books of of Olivier. Nice. 그냥 1급 해결사도 아니고 특색인 검은 침묵이었다니. 잘도 숨겼네. 이건 뭐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겠지. 그동안 만난 해결사들은 어떻게 너를 알아보지 못한 거야? 한창 해결사로 활동할 땐 철저히 날 가면 뒤에 숨겼거든. 개인 정보가 조금이라도 새면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니까. 예전에 내 곁을 떠난 할머니의 가르침 중 하나지. 숨기는 게 더 남았다면 적어도 들키지 않는 So Eerie is probably his gran.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건 지긋지긋하거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날 구했으니 넘어갈게. 만약 지금 상태로 또 천년을 견뎌야 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친구를 잃었는데 괜찮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Roland's key page has been changed to Black Silence's key page. And I suppose it cannot be changed. Yep. Roland is now forever with Black Silence. Oh my god. And what is this? Oh. Oh boy. The Reverbation. Or Reverberation Ensemble? Right on our doorstep. Well, there's still gonna be some time until that moment comes. We are not going to do that one until we have realized both Hawkmoth's and Beena's flaws for sure. Also,
Since it's uninvited guests, I can safely burn all of Olivier's books, but let's keep one of them. Oh my god. We did not get his key page. Not gonna lie, I'm still a bit overhyped from what we just happened. What just happened to us. Still on a... I'm still absolutely mind blown. We got Myrna's page, by the way. With Hana for all. That's a pretty neat page. Maybe a good page to put Jan's passive on. Anyway, that's all I wanted to do for today. You might wonder, why did we do those two, even though we are already 30 minutes in? Tomorrow, there will not be a Library of Ruina episode. Because today, there has been an update to a game I also did on this account. ChronoArc. And right after this one, I want to record a bit of ChronoArc. Because I'm really hyped for that update. So I hope you guys can excuse this. I will probably mix some ChronoArc in between now and then again. Which is good because I'm starting to get a bit burned out from just Ruina everywhere. I have only been playing Ruina and a bit of Genshin Impact lately, so not much variety in my life. And honestly, I kind of need that. So I hope you guys are fine with that. I will still strive to make at least one Ruina episode every 2 days. And next episode will be abnormality base for Hawkmind Bina. This time, for realsies, because I don't want to do this until it's time. Until offload are fully realized. Until then,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time, and I see you guys in the next episode of Library of Ruina, or maybe even in the upcoming episode of ChronoArc. Whenever we decide to meet again, I will be looking forward to it. But until then,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day. Goodbye.